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마지막 조조조 지나갑니다. 와, 오늘 종교단인데요. 반가워요. 종교단 중에 많은 분들께 다들 인터넷이면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준비했죠. 먹어볼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랑 덕분에 2022년 한 해는 벌써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에게 뿌듯한 하루였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시절과, 그리고 지금 한 해까지 어떻게 보냈나를 송정했는데, 우와,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아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이번 달에는 신나서 쉬려고요. 왜냐면 가족끼리 현장이 있어서 기획날 하자고 현장하셨어요. 이번 일날 약속한 대로 제가 밤에 찾아올게요. 그리고 또 2월 말쯤까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만날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코너도 한 번만 정해야 될 겁니다. 한 번만 정해질 건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요, 음반도지도 역시 해토미 뮤지컬도 계속 됩니다. 그럼 인지 마시고 영혼도 사랑해 주시길 바라며요. 2022년 마무리 하느라 너무 아쉽네요, 그죠? 작별 노래를 할까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취소됐어요. 작별 노래 불러준지 아시지만 내년에 작별 노래 꼭 부를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특집은 아마 내 생일을 할 계획이에요. 너무 궁금하죠? 이사도 궁금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사가 언제 가려나 모르겠네요. 아마 계좌한 대로 가겠죠, 뭐. 그리고 또 또 뭐 할까요? 하얀 특집, 겨울 특집,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특집으로 제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감사합니다.